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변방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에너지를 쓰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 스위치 그리고 동사, 형용사, 부사, 혼동, 전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전치사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영어에 대한 어떤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자, 그러면 뭘 어떻게 챙기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전치사라는 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한자로. 앞전. 앞전. 또. 너무 굵다. 앞전에. 구문으로 쓰면 간지나 뭐예요, 선생님? 앞전에. 뭘 치는 위치할, 치의, 어조사, 산대, 저 서당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치사라는 거는 그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걸 몰라갖고 많이들 놓칩니다. 기본적으로. 챙겨주시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쳐야 돼요. 뭘 하이라이트 치면 되냐? 이거. 명사 앞에 놓여서 수식어 노릇을 한다. 이게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플러스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사가 꼭 명사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 뭐, 거의 중학교 수준인데, 일단 이제 기본부터 챙기자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는 스텝 1이기 때문에, 스텝 1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봤고, 자, 전치사라면은 동명사 나온다는 거, 뻔한 거. 그 다음에, 읽어주시고. 읽어주시고, 방향 표시 전치사, 뭐, to, for, toward, 있습니다. 여기 좀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 to라는 놈 갖고 다시 한번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야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다? 시간과 공간의 측면으로 적용이 다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시간이라는 X축, 공간이라는 Y축 봅니다. 그러면, 이 2는, 여기 방향 표시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간에 관련된 2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목표 지점까지니까, 이 2의 원래 뜻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자, 그 방향성인데, 이거를 시간의 개념으로 집어넣었을 때, 시간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시간은 앞으로밖에 못 간다. 과거로 갈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이 전치사 2는 미래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설명을 예전에 드렸었고, 지금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성과 미래성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여러 가지 동사들의 공통점은 미래적인 느낌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for는 뭡니까? 이건 뭐 목적지 향해서 출발하는 걸 말한다. 뭐 당연한 거. 오케이, 보면 될것 같고. 다음에 towards 어디 쪽으로? 그리고 up, down. into, onto. 자, 이것도 계속 지금 어쩔 수 없이 중학교 수준이 될것 같은데, into는 뭡니까? 그림을 그리세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게 into. 그리고 onto는 어디? 특정한 면에 이렇게 닿는 건데, 이게 뭐 그러냐면, on. 뭐 이따가 또 설명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다 먼저 적어주세요. 접촉 개념이에요. on은. on은 접촉 개념입니다. 접촉. 그래서 the fly is on the ceiling 하면 어떻게 돼요? The fly is on the ceiling. 앉아있는 거예요. 파리가 천장에 붙어있다. 오케이? 보통 우리 파리가 천장 위에 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뭐 the fly is on the desk. 그렇게 하면 책상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ceiling으로 바꿔버리면 위치가 위에 있으니까 천장 위에?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온의 뜻은 어디 어디 위에가 아니라, 접촉이라는 뜻이란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실링을 쓰셨구나. 실링은 그, 밑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책상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접촉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실링이나 데스크나. 근데 아우라고 from off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오프 나올 때마다 또 한번 챙겨 보시면 오프는 뭐다? 예. 이거 따져볼까? 문건이. 제거, 분리, 박탈, 탈락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프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어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뭐뭐의라고 해당한 거 챙겨주시고, 다음에 얼로고 뭐뭐에 따라서 방향표시 어크로스나 오버, 횡단 지면을 닦거나 닿을 정도는 어크로스, 닿지 않고 오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 표시 in, at, within 어디 어디에, 역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city, 타운보다 좁은 장소 오면 어디 어디 안에 뜻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건 별로 뭐 에너지 많이 쓸 필요가 없겠고, 번지는 at, 거리명은 on 쓴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좀더 이제 편하겠죠. 이 at은 뭐다? 점이다. 오는 뭐다? 이거는 면이다. 자, 번지니까 번지에서 잘못 찾았어. 어떻게 해? 특정한 집을 콕 포인팅 해가지고 택배 이런 거. 근데 거리는 어떻게 말 그대로 이렇게 좀 길게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그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면적인 면이 들어가니까 on이 된다. So he lives at 155 Green Street. 155번지에 산다. 이거랑 he lives on Green Street. 그는 그린 가에서 산다. 이렇게 달라진다. 오케이. 자, 위치 표시. 바이는 어디 어디 옆에. beside. next to. 이것도 가끔 가다 이제 헷갈리는 그 내용이 beside 지가 있죠. beside 가 있고. 요거는 구별해야겠네. beside 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게다가죠. 그래서 in addition to가 됩니다.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가 되겠고, beside는 이거는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암기하면 되겠습니까? 암기라고 해도 이해. beside예요. be는 뜻이 뭐다? 있다. side는 옆에. 옆에 있으니까 어디 어디 옆에. 그러면은 이 beside는 게다가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있긴 한데, 하나 더 붙었어요. S가. 그러니까 게다가가 돼. 옆에 있고 하나 더 있어서 그렇게. 게다가. 게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 보셨고, 다음에 주위에 이런 거 있고, 위치 표시 behind, 뭐 in front of, after, before, beyond 이런 이런 있고요. 위치 표시 on 있어요. 이래 이래. above, under, below 쭉. 요거는 조금 이제 좀 여러 번좀 반복이 좀 되긴 했는데 다시 예쁘게 적어 주시죠. S는 뭐다? 잠깐만. 오는 뭐다? 미안. 이는 뭐다? 3차원. 3차원 공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어떤 시간을 표시하는 정치사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둘다 표시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 원소적인 의미를 챙기자. 원소적인 의미가 바로 뭐다? S은 점이다. 그러니까 좁은 장소, 짧은 시각. 그리고 O는 좀더 넓은 개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니까 S은 시, 분, 초 이런 거고요. O는 좀더 넓은 개념이니까 날이나 요일, 날짜. E는 3차원이고 보다 더 넓어져가지고 월이나 연세기, 오후, 뭐 오전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인데요. 정말 일주일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A week. 그러니까 하루까지는 원 이는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항상
상대적이라는 거는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뭐 근데 대부분의 시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위크는 인이죠. 위크 2인가요? 네. 근데 이제 공간의 관점에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 애시에요, 온이에요, 인이에요. 인류요. 다될수 있어요. 앳, 뉴욕도 돼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내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죠. 여행 갈 때, 뉴욕 들렸다가, 뭐, LA 간다. 그러면, 앳, 뉴욕 되겠죠. 찍고 가는 거니까. 점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컨셉은 사실, 다른 언어에서는 흔한 컨셉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이브리트 같은 경우, 히브리족이 쓰는 거, 어떤 거? 이스라엘, 얘네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얘네들은 시제가 완료와 미완료, 이렇게밖에 구별이 안 되거든요? 뭐, 칼, 니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동작이 지금 이뤄졌느냐, 아니면 이제 지금 이뤄질 거냐, 이렇게만 나눠.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 이런 미완료 개념이에요. 현재하고 미래는 이뤄지지 않은 거. 아니, 그러니까 이뤄졌다,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나누는 거, 그냥. 굉장히 좀 신기한 컨셉이죠? 재밌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시제까지 다 들어가. 단어 하나에.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변화형이, 이 단어 하나에 변화형이 70까지가 나와요. 그럼 쉽지는 않겠다. 근데 영어보다 더 쉬워요. 저기요? 예. 영어는 더 쉽습니다. 재밌어요. 뭐, 배울 기회는 없으시겠지만, 요새는 이제 유태인들도 잘안 해갖고,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지금 나이 드신 유태인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어가 편하니까, 막, 안 쓰고. 억지로, 라피 벤 예후다, 이런 사람들이 막, 부활시켜 놓은 건데, 죽은 언어를. 모르시죠? 되게 독한 언어학자가, 애를 낳아갖고,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내보내고, 심지어 이제 엄마랑도. 본인만 얘를 보면서 계속 히브리어를 읽어주는 거야. 죽은 언어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죽은 언어를 계속 읽어줘가지고 걔가 히브리어를 말을 하게 만들어버렸어. 걔가 최초의 현대 히브리어 구사자가 된 거야. 예? 살아있어요? 지금은 죽었죠. 근데 몇년안 돼요. 역사가. 100년 좀안 되나? 100년 좀 넘었나? 읽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서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은 다 이렇게 철자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읽어요. 읽는 특히 방법? 랍비들이. 네. 그러니까 라틴어 지금도 구사하잖아요. 마찬가지. 그 라틴어가 생활어는 아니지만은 그냥 책에는 쓰여져 있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스포컨 히브리어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지. 근데 그 이해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 배는 진짜 그 되게 불가능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일어났다는 게 나라가 만들어진 것도 신기한데. 지금 고구려가 부활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섯 번째. 원인, 이유, 가격 표시, 전치사. Because of, on account, owing to, for. 뭐뭐 때문에. 보통 이제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of를 빼고 뒤에 주어동사 오는 거. 요거 위주로 많이 이제 중요하게 언급들을 하고, 이거는 그냥 보세요. due to는, 이거는 독해적인 면에서 오히려 더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due to 뜻이 뭐라고요? 뭐뭐? 때문인데, 같은 뜻이 thanks to가 있고, 뭐 owing to 이런 거 있죠. 여기 뭐 있긴 하네. 근데 느낌을 챙기세요. due to는 negative, thanks to는 positive.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100% 아닌데 이런 텐덴시가 있습니다. 이 경향이 있어서 뒤뒤뒤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온다. 5인투는 어떻습니까? 5인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늠할 수 없는 그냥 중립지대 정도? 그래서 우리 해석 자체도 듀트는 뭐뭐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땡스투 같은 경우에는 뭐뭐 덕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케이? 자, 다음에 가격 표시. S는 단가를, for는 전체 가격을 말한다. 이거 그 적용되죠? S이 뭐니까? 점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목적, 목표, 수단, 도구, 방법, 표시, 전치사, for, 뭐뭐를 목적으로, 뭐뭐야, 수단, 도구, 보시고, 이건 뭐 그냥 넘겨 넘겨. between하고 among. 자, between과 among 어떻게 차이 납니까? 어몽은 여러 개 중에 하나고, 비트윈은 두개 중에 하나고. 자, 일단 이제 between과 among은 보통 2랑 3 이상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다뤄보시면, between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among은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나는, 할아버지와, 뭐랄까.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 사이에 있었다. 그럴 땐 between 써도 된다는 거예요. 세 개인데도. 구분이 명확하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만 있으면 개체가 두 개니까 정확하게 구별되니까 between 쓰는 거고, 세개 이상은 이제 구별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어몽을 쓰는데, 사실 원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참조.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 가지고 있는데, as to, as for, regarding, about, 쭉 봐주시고, 그다음에 드디어 문법 점검 문제 시간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스텝 2. 자, 이제 텍스트와 연관된 문법을 한번 해볼까 하나 있나. 전치사 혹은 전치사구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는 다시 이거 표시해놔야겠죠? 명사나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비슷한 뜻이라도 문장 구조 보고서 전치사 사용할지 접속사 사용할지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 전치사와 접속사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동사가 오고 앞에도 주어동사가 오죠. 문장과 문장 혹은 구와 구, 절과 절을 다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는. 자, 그러면 구별하는 거 어떻게 되냐? 일단은 목적으로 명사 받는다. 접속사는 뒤에 절이 따른다. 예. 근데 이제 그 since나 before, after 이런 것들은 전치사나 접속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다음에 중요한 전치사 이야기, since, although, despite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although, despite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although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despite는 전치사니까 명사구 나오는 거. 이건 거의 이제 토익 수준인데 이렇게 낮게는 안 나오고, 보통 이제 그 컨텍스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문법 문제랑 그 텝스 문법 문제의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틀리게끔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 이게 디스파이트 어브는 디스파이트가 전치사니까 틀린 문법이다. 이건 당연한 건데 인스파이트 어브랑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디스파이트 어브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얘 디스파이트랑 같은 말은 뭐다? 인스파이트 오브 다시 챙겨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보시면 돼요. 바이 뭐 듀링 뭐만 동안에 특히 듀링하고 폴 같은 경우 중학교 뭐 2학년 수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게 다시 나왔습니다. 뭐,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로 이제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시면 되겠네. 일단은, at은 뭐다? 점이다. on은 면이다. in은 공간이다. 라는 거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점이나 번지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 이거 예문까지 다 챙겨주세요. 굳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대적 큰 공간. 시간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그 애시나 온보다는 보다 더 넓은 어떤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at, on, in 수거 표현. 자, 이거는 점성 공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체로 암기하세요. 암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봐요. 30번. 30번? 학부모님 보여주시잖아요. 좋네요. 네. 안 까먹으려고 30번 봐요. 아니요. 안 까먹기 위해서는 17번을 잊어버려야지. 17번. 반으로 줄었네. 17번을 잊어버리면 죽기 전까지 안 까먹는다.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회화하는 게 17번씩 17번까지 잊어먹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까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17번 잊어먹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뭐. 잊어먹는데 17년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뭐, since, from 쭉 있습니다. 이래 by 상태 완료 어쩌고 읽어주시고. 만약에 보다가 아 이거 좀 귀찮은데 넘어가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왜냐면 분량이 많아갖고 이거 분량이 압도돼서 그 전체를 다 개괄하지 못하면 월드 뷰가 안 생겨요. 이렇게 조망해야 되거든요.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문법을 1에서 10까지 한번 쫙 훑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제 그런 작업하는 거고, 그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면 안 되지. 그 시험 볼 때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 20페이지만 보는 걸로 가면 돼요. 그거 20페이지. 그게 이제 각 이런 그 스텝 1, 2 뒤에 나와 있죠. 읽어주시고, 기간, 폴드링, 이래. 이유양보,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클리어. 오늘도 뒤에서